A newly established live television channel, JTBC4 is launching a new K-pop dance variety show, Why Not the Dancer? And this show is located in LA, and the three members on the show, highlights Lee Ki-kwang, Super Junior's Eunhyuk, and SHINee's Taemin, will be trying out to become the dance directors in LA. Yesterday, before the production presentation of the new dancing variety show, Why Not the Dancer, three people standing at the photo wall said their first hellos with the wave dance, fitting their reputation for being K-pop icons. JTBC's new variety show, Why Not the Dancer, is famous for starring South Korea's best K-pop dancers, Eunhyuk, Ki-kwang, and Taemin, is expected to work with Jisung of NCT and world-famous dancer and choreographer Lia Kim under the crew name Why Not Crew. Eunhyuk showed his passion and love about dance through his interview. 네, 제 초심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초심이란 부분은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부터 춤을 굉장히 많이 춤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항상 이제 춤 연습을 할 때도 항상 단순히 정말 춤이라는 것 자체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춤 연습을 하고 춤을 췄었는데 이제 활동을 제가 14년 이렇게 해오면서 예를 들면은 그냥 춤에 집중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와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힘을 좀 빼도 되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생각들이 활동해 오면서 저를 조금 나태해지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춤에, 단순히 춤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냥 진짜 그 춤이라는 것 자체에 되게 너무 그 흥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없이 춤이라는 것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i-kwang, who is famous for his American dance, mentioned that he will present an upgraded version of that dance, which brought the expectation from fans waiting for the show. 미국 춤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 미국 춤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로 미국에 가서 미국 춤을 배워왔죠. 배우고 좀 짜고 왔는데 예전에 그 예습했던 미국 춤은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가수의 Take It Down이라는 곡의 안무를 제가 직접 따서 연습을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유연치 않게 또 이제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진짜로 뭐랄까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춤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좀 공유하면서 마인드를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춤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춤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일깨워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미국 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왔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기대해 주셔도. Taemin, who is last in the age but certainly not least in dance talent, said he found pleasure of dancing through Why Not the Dancer. 하긴 하는데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예전에 저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뭔가 춤을 출 때 너무 즐거웠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수로 이제 이 가수의 길에 올 수 있게 인도해 준 게 어떻게 보면 전 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언제까지나 춤은 계속 늘 좋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조금 질릴 때도 있고 어떨 때 또 다시 좋을 때가 있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또 열정이 식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곳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주변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찰나에 이 Why Not the Dancer를 들어와서 또 다시 춤에 대한 즐거움이 또 좀 살아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 말을 너무 어렵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who is the best skilled idol dancer picked by the South Korea's top dancers? 와이낫 더 댄서의 요정이죠. 요정 같은 존재. 저는 NCT의 지성 씨를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리고 그리고 뭐랄까 귀엽고 여리여리하게 보일 수 있는 외모인데 춤은 정말 파워풀하고 정말 멋지게 추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아이돌 가수 분들 중에 사실 춤 잘 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을 이야기 안 하면 이분께서 혹시라도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열정 만수르 우리 윤호 정말 그 형의 그 춤에 대한 열정 사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 같이 갔었어도 참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그 형도 이 형도 춤에 대한 열정이 또 남다르고 굉장히 또 춤을 사랑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방신기 먼저 데뷔를 하고 윤호 형이 이제 항상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지금까지도 그 춤에 대한 그런 쉽지 않은 열정을 아직까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나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 분만 뽑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 사람은 다르다 생각을 하는 거는 NCT의 텐 씨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랑 뭔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단지 테크닉이 좋고 기술이 좋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하나하나 표현해내는 능력이 뭔가 되게 색깔이 되게 뭐랄까요 특별한 걸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텐시를 되게 좋게 제가 좋아합니다. 네. We want you to keep up with us starting May 5th to see what kind of changes that these stars will bring to LA, the city that they will conquer.